너무나도 후회를 하고 너무나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럼 누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진 느낌 나 자는데 그리고 그게 되게 무서운 게 처녀 귀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네. 요번에는요, 네. 조금 무서운 컨텐츠일 수도 있어요. 뭘까? 주제가 자살한 사람, 그리고 급사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원한과 억울함, 진호 기프스로 꼭 극복을 해야 하는지. 이게 주제가 조금 그럼요. 섬뜩하죠? 네. 자, 내가 하는 일이 잘안 풀리는데, 네. 꿈속에서 늘 험하게 자살해서 간 그러한 존재들이 계속 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자꾸 보여. 그리고 내가 뭔가 될듯말듯 하면서 자꾸 뭔가 의도적으로 해방을 놓는 느낌이 들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직위를 받고 있는 경우에 만신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예. 어머, 그 만신이 너무 영검해. 야, 너 자살한 오빠 있지? 자살한 아버지 있지? 엄마 있지? 누구 있지? 하고 딱 집어서 얘기했어. 그럼 바로 구태야 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살한다고 약을 먹은 거야. 이 자손나비들은 그냥 엄마가 제초제를 먹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혼을 실었어요. 열받아서 아버지하고 싸워서 홧김에 그냥 시골이니까 거기가 그냥 이렇게 마당에 그냥 제초제가 있는 거야 농사지니까 그러니까 욱해서 홧김에 제초제를 완샷했는데 막상 2, 3일이 지나면서 이제 입원해서 뭐 위세척을 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너무나도 후회를 하고 너무나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 자식이 보고 싶고,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싶고, 후회를 해. 그러니 늘 꿈에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너희는 그냥 엄마가 자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엄마는 아빠랑 싸우면서 부부 싸움 끝에 정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사고를 낸 거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지. 아빠, 엄마가 정말 이래서 먹은 거야? 했더니 아빠가 너무 놀라서 인정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살을 하더라도, 정말로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우울증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살을 정말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운명이야. 사주를 보면, 내가 단명이고, 내가 내 목숨 스스로 끊는 사주가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급살이 들어올 때야. 내가 급살을, 살을 맞는 거야, 급하게.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러고 쓰러져서 바로 돌아가시고, 그냥 욕조에서 잠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 길로 그냥 바로 그냥 돌아가시고, 급하게 가는 거지, 살 맞은 거지. 그렇게 가는 운명이 있고, 근데 자살을 하더라도 그냥 홧김에 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죽을 줄 몰랐어. 술 먹은 김에 내가 수면제 먹었어. 소주 먹은 김에 무슨 약을 먹었어.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해. 그러면 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내가 우울하고 살고 싶은 희망이 없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결정을 했지만, 죽으면 얘기가 달라요. 깜깜한 곳에 중천을 헤매야 되고, 내가 지옥에 다시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윤회를 할수 있고, 이런 기회가 없어. 그거는 신을 모독한 죄고, 내 전생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현세의 삶을 기권한 거야. 기권. 나는 안 하겠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응징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야. 막상 죽어보니 너무 서러워. 그러니 꿈에 보이고 뭐에 보이고 보이겠죠. 근데 그거는 그 한도 종류가
나로 인해서 죽은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니까 못 견뎌서 자살한 내 마누라나 내 여친, 반대로 어? 내가 더 능력 있고 멋있는 백마탄 남자를 돈 때문에 선택을 해서 마음씨 착하고 가난한 한 청년이 비관해서 자살했어. 그럼 얘가 또 달라져. 그건 진짜 한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쫓아다녀. 어?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꿈에 보이고 식은땀이 나고 옆에 있으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진 느낌 나. 자는데 그리고 그게 되게 무서운 게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이렇게 따라 청춘의 객사, 청춘 자살귀. 근데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얘 너네 집에는 청춘 객사가 있는데 어떻게 네 애인이냐? 어? 어, 너 때문에 죽었다. 기절하지. 그 사람이 그 원한이 맺혀갖고 나를 못 잊어서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냅둘까요? 안 냅두죠. 그 원한을 어떻게 안 풀어줘. 그쵸? 네. 섬찟하죠. 그러면은 이제 길을 갈라준다는 게 우리가 말하면 진옥이야. 네. 천도죠. 의식을,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 혼백이, 어, 무당의 몸에 실리잖아. 네. 그때 풀어야 돼. 그 무당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 혼백의 원지고 한지 원망과 살아있는 이 사람의 반성이 적절하게 증명이 되게끔 서로의 마음을 이어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귀신도 울어요. 반성해요. 퇴마할 때 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나가잖아. 똑같아. 그러면은 서로의 마음을 빚을 청산시켜줘야 돼.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서 너를 위한 천도제를 늘 너의 길이래. 내가 너 있는 곳에 너를 보러 가마. 이렇게 귀신과의 약속, 귀신과의 약주를 지키면서 반성을 하시게끔 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오늘 자살한 혹은 급사한 원한이 있는 원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